네, 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제가 몽골을 갔다 와가지고 방송을 계속 녹화로 보내게 됐는데 드디어 실시간으로 다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뭐 시작하기 전에 한 300분 정도 오셔갖고 지금 보고 계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고요. 일단 그 간단하게 하나만 지금 외신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뭐였냐면 보스턴의 가스 폭발 화재로 주민들이 수만 명의 공포에 떨었다고 하는데 이거 참 희한한 사건이에요. 왜냐면은 주택가 39곳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미국은 주택이 이렇게 여기서 폭발한 거 보니까 민가인데 그 미국 주택들이 띄엄띄엄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 잔디밭 있고. 그런 데서 39곳이 동시에 터질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그게 아니라 요겁니다. 그 도를 넘는 1인 방송 규제 논란, 규제냐 자율장어냐 해갖고 최근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지금 그 1인 미디어를 좀 통제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당사자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방송 콘텐츠 때문은 아니고 오늘 제가 초청한 게스트 때문이라고 100% 장담합니다. 왜냐? 오늘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가지고 이거 왜 이래? 막 이랬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여기 화면에 그 보시면은 요게 제가 지금 그레이트 게임 뭐제 12회 통계 조작과 자살 외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야 방송했던 건데 거기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보내주신 게 있는데 지금 제 방송 앞으로 좀 이따가 아마 한 적어도 한 4천에서 5천 명볼 텐데 어차피 그만큼 봐도 저는 실시간 인기 검색 순위 안 올라갑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제 유튜브 채널은 벌써 한두 달 전서부터 인기 동영상 올라가지 않았어요. 계속 차단돼 왔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한 3개인가 4개의 특이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중에 뭐였냐면 여기 제 핸드폰이 있지만 오늘 핸드폰. 와, 드디어 핸드폰이 작동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배터리가 없어서 핸드폰이 작동이 안 됐어요. 이거 핸드폰 배터리 왕창 빨아먹는 거 이거 도청할 때 써먹는 수법이거든요. 내 핸드폰이 이제 앞으로 도청당하나 봅니다. 그래서 제그 명함 받은 분들 제 핸드폰 번호 아시죠? 저한테 전화하시면 도청되는 거 아시, 도청된다 생각하십시오. 왜냐면은 지금 제거 빨렸어요. 딱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 핸드폰에서 그러한 이상한 도청 현상 그게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오늘 유튜브에서 이그 이건 제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화면인데 이 유튜브의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 오른쪽에 수익 창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항목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런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앞으로 이제 수익 창출이라는 거할수 없다라고. 오늘 왔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오늘 핸드폰에서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메시지가 오고, 그리고 오늘 또 특이한 거 뭐냐. 그, 제가 11월 달에 호주에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행기 티켓은 제가 끊어서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약 다 하고, 비행기 티켓을 딱 사려고 했는데, 여기 제가 보여드린 게 뭐냐. 오늘 제가 썼던 내역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그 유튜브 그 생중계 한다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카드 어딨냐 카카오라고 해서 21만 원 이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광고하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광고하는 거돈 나간다 했잖아요. 한 통당 20원씩 그거에서 21만 원 입금한 거 외에 밥 먹고 그 다음에 그차 마신 거밖에 없거든요. 한만 얼마 정도 그래서 총 제가 23만 6천 원 정도 썼어요. 오늘 그랬는데 비행기 티켓 산다고 왕복 티켓 그거 두 사람 거를 샀는데 한 2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여기 보니까 승인 가능 한도 초과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티켓 못 샀어요. 예약 다 해놓고 이거 오늘 방송 보시는 호주 분들 아마 이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비행기 티켓 못 샀습니다. 제가 내일 한번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내일은 진짜 밥도 안사 먹고 음료수도 안사 먹고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한도 초과 걸리나? 제가 한도를 갖다 초과가 일일 한도 초과를 내가 1,000만 원으로 확장해놨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200만 원짜리 티켓도 못 사게. 그래서 야 나한테 이런 일들이 오네라는 거를 오늘 느꼈어요. 그래서 저한테 도청 전화 왔죠. 유튜브 갑자기 끊겨버렸죠. 그리고 오늘 제가 돈 쓰는 거 자금 다 막아버렸죠. 야 이런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났어요 오늘.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뭐야 이렇게 그 중국을 욕했던 사람들도 페이스북에서 죄다 지금 축출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서부터 해갖고 어떤 분이 친중사대주의 욕했다고, 그것도 1년 전에, 14개월 전이죠. 14개월 전에 그 욕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뭐 욕도 없어요. 내용이 뭐냐? 친중사대에 빠진 개만도 못한 놈들. 아, 이거 욕인가? 저는 하도 개새끼를 봐야 욕 같지 않은데, 놈들 때문에 화가 나는 이유 중에 기껏 돈 벌겠다고 뒷돈 써가면서 이때 내온 조선족들이 저것 봐라, 역시 중국은 위대하다며 우리나라를 깔보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볼때 정말이지 때려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이는 부분이 크다라고 해서 이 글을 14개월 전에 썼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 개정정지 당했대요. 또한 사람은 뭐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나라 학생이 중국어를 못해서 왕따 당하고 폭행당하는 상황쯤 되면 이미 갈 때까지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썼더니 이 사람도 댓글을 달수 없게 경고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거 제 방송을 보기 위해서 감시하는 젊은 놈들서부터 해가지고, 언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감시를 해서 여러분들 그걸 잘랐어요. 응? 이제는 모든 일반인,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다 적용해가지고, 그 중국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 차이나타운 세고 장기 매매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비판하잖아요. 다 잘라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아직도 공산주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병신이죠. 응? 그리고 이제 윤서인 씨또 이제 뭐야 구형 해가지고 또 언론사에서 시끄러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 보면은 젊은 사람들 중에, 왜냐면 나이 든 사람들이 방송해봐야 젊은 애들이 안 봅니다. 사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요, 뭐 저도 뭐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좀 40대 이하 유튜브들 중에 우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송들이 젊은 애들에게 파급력이 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타겟을 해서 많이 공격합니다. 오히려 기존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라는 정규 매체는 별로 공격하지 않아요. 어차피 자기들끼리 보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지지 기반층인 젊은 애들을 볼수 있게끔 할수 있는 우파 젊은 채널들은 지금 굉장히 관심 대상인데, 윤서인 씨도 거기에 예외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윤서인 씨도 이렇게 뭐 검사한테 1년 구형 받았어요. 구형은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말 해갖고, 어저께 그 윤서인 씨가 방송으로 그 동영상 올렸는데, 한번 그 직접 가서서 한번 그 영상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뭐 윤서인 씨 아마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탄핵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뭐 그래갖고 오늘 제가 그분을 부르기 위해서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오늘 부른 날 저한테도 저주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저승사자를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시죠. 요, 안녕하십니까? 희사시 우리. 희사시님. 안녕하십니까? 네, 누군지 아시겠죠? 예. 아, 저승사자입니다. 안녕거 씨. 예. 오늘 안녕거 씨 온다고 광고 나면서부터 저에게 오늘 이 핸드폰 도청, 그다음에 유튜브 유료 계정 무료 뭐다 없어지고 제 계좌 이상하게 막 박살나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저 때문인가요? 까마귀 날짜 뱉던 거죠. 왜 하필 오늘이야? 오늘 네 건이 저한테 동시에 아, 발생했어요. 예. 제가 뭐 그렇게나 영향이 있는 사람, 아, 이거 떨리네. 떨려요? 예, 뭐, 보니까는 순식간에 한 2,000명, 3,000명 보는데, 네.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오, 지금 한 그렇네. 한달 정도 골방방송 빼고는 네. 네. 이런 메이저 방송을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제가 무슨 메이저 방송입니까? 아웃사이더이긴 한데, 네. 근데 네. 아, 이거 떨리네요. 네. 예,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최근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고, 개인적인 일도 있고, 네. 이제 또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네. 원래는 이제, 이거 뭐, 소위 말해서 저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탄압 아닌 탄압들 계속 받게 되고, 네. 그걸 또 피부로 느끼게 되면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다가, 또 이게 또 이제 재주가 이게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개인 활동 또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예전에 제가 그 처음 봤을 때가 그 뉴스타운 있을 때, 네. 그때 뵀었는데 저랑 방송 딱한번 찍고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죠. 그첫 번째 방송도 네. 명백히 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지. 네. 제가 원하는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박사님. 그죠? 무슨 방송? 아, 그때 옛날에 찍었던 거? 예. 그때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김정민 박사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진짜 요 오지게 먹었어요, 저. 악플로? 예. 아니요. 박사님 팬들한테. 왜? 모르겠어요. 이제 전라도 놈이 저 자리를 꿰찬다. 네. 욕을 오지게 먹었는데, 한 거의 9개월, 10개월 만에 네. 박사님하고 같이 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느낌으로는 몇 번 해본 거는 맞네요. 아 근데 이게 우리가 같이 방송하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 그렇죠.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트라우마. 예. 어떤 왜 그럴까요? 무슨 트라우마 있어요? 어, 이번에 내가 트라우마가 온 것 같은데? 그때, 예. 아,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뭐 어떤 건데요? 그때 그 박사님하고 그 같이 합방하고 나서. 예, 합방? 죄송합니다. BJ도 아니면서. 예. 그 방송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네. 제가 교통사고 났었거든요. 교통사고? 어. 예, 그 뉴스타운에서. 네. 당시에 이제 방송을 하고 그때 겨울이었죠. 네. 1월이었을 겁니다, 1월. 네, 1월인데 박사님하고 방송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네. 타고 가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네. 이게 무슨 제가 교통사고를 낸 거나 다름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가 새벽 한 1시 반 정도 됐을 겁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올라가는 아예 차가 없는데요, 거기가. 네. 텅텅 비어 있는데 차가 안 보였어요. 차가 안 보였다가 그러니까 이제 한 시속 80km 정도로 갔죠. 네. 시속 80km로 쭉 가다가 그때 타이밍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온 거예요. 네, 문자 메시지가. 내용은 뭐였나요, 그게? 팬이라고. 팬. 네, 팬이라고 1시 반에 네. 이 방송하고 나서 둘이 방송을 하고 나서 가면서 아, 뭐 안 실장이 그때 당시 안 실장이 뭐 팬인데 너무너무 뭐 한다고 딱 그 시간에 와서 그 핸드폰 딱 보고 앞에 보니까 하얀 차가 한 대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 그 신호는 파란색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후면에서 박은 거였죠. 뒤에서 박으면 뒷사람한테 책임있는 거예요? 네, 제가 100%예요, 100%. 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에어백 터지고 제 차도 폐차되고, 네. 그 차도 폐차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100%니까 이제 보험 처리하고 뭐하고 해서 경찰 조사받고 했는데,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사고를 냈으면, 아니 쌍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 없다 이렇게 따질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고 이제 어, 네. 이거 아, 하고 예, 나와야지 예, 이거 예. 이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을 해보면 이 사고 당한 사람이 차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안 나와요? 아예. 이거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의자를 제껴두고 누워 있더라고요. 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그 사람 얼굴을 못 봤는데 나중에 그 경찰서에서 이제 사고 조사 때문에 와라는 거예요. 네. 갔죠. 갔는데. 조사받고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그렇죠. 상대방에서 그러니까 제 차는 제 자차 보험으로 그 렌트카니까 했는데 네. 상대 차도 제가 물려줘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 보험에서. 네. 아니 상대가 자기 보험 처리를 다 하고 나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거 어떻게든 한 푼을 더 뜯어내려고 보통 하는 게 일상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소식 듣고서 예. 야 안정훈 씨 좆됐다 그랬어요. 이거 교통 이거 비용 예. 엄청나게 돈이 나서 거예요. 막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도 이제 막 걱정을 했죠. 이거 뭐 장기라도 꺼내서 팔아야 하나 예. 걱정을 했는데 아니 무슨 자기가 보험 처리를 하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 그렇죠.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네, 너무 감사하다 해서. 네. 인사를 드리려고 경찰분한테 그러면 전화번호를 연락처를 좀 주셔서 제가 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상대가.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서에서 전화를 걸어서 주는 것도 안 돼? 전화번호 알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안 된대요. 오. 경찰 자체가 아니 진짜로 이게 실화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다고 연락이라도 하게 해주니까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오냐고. 내가 사고를 냈는데. 그 차 혹시 트렁크 뒤에 시체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왜 이래? 뒤를 박았거든요. 그 차 완전 찌그러졌어요. 네. 들어가고.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저는 막 그런 것까지는 내가 무슨 역량이 있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또 이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과정이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네. 아차 싶은 게 그때 왔던 그 새벽에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정도 상황이 딱 되니까 아니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딱 걸었어요. 네.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서 당분간 착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뜨는 거야. 아. 네.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음모론을 저니까 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네, 좀 마사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추측이죠. 네. 혹시 그 사고를 일으키려고 네. 일부러 메시지를 보내서 한눈팔기 한 다음에 차가 나가고 부딪히고 네. 사고 낸 다음에 네. 그 사람은 자기 것만 해서 흔적 싹 제거하고 사라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일단 이게 네. 그럴 만한 공작의 대상자가 저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뭔가 대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좀 기분 나쁘기는 해도 내가 그렇게나 대단한 인간은 아닐 거라고 그냥 에이 그런 거 없어요 이러고 말았는데 네. 마지막에 그 전화 딱
그러죠.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두 달 뒤에 저 이제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살던 아파트 현관이 이제 집이 있고 보통 요새 아파트들을 이렇게 입구에서 뭘 누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아침 7시에 밖에 나왔는데 8시에 아들이 유치원을 가요. 7시 반에 이제 일하러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아파트 현관 복도 이래야 되게 닭이 탁 잘려가지고 피로 죽여버리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 사진 닭 피로? 네. 사진도 갖고 있어요? 사진 있었어요. 아 있었어. 그 지금 없어요? 아니 여기에는 없고 이걸 바꾼 전화기거든요. 네. 그 뒤에 한번 바꿨단 말이에요. 깨져가지고 네. 그 전화기가 있어요. 그 속에 있다? 네. 야 나중에 뭐 하실 때 한번 네. 쫙 보여주시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닭피하고 교통사고 연관은 없고 이거는 아마도 이 전라도 향후에 그거 혹시 저랑 방송하던 그 시점에 네. 전라도가 전라도로 말한다니까 프로 하지 않았어요? 예, 네, 계속 하고 있었죠. 초창기였죠 그때가? 네 그렇죠. 조금 처음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있을 때였어요. 조금 막 네, 사람들이 눈 떠갈 때 1000명 800명 이 정도 네. 네, 그 정도였었습니다. 그거랑은 관계 있지 않을까? 무조건 이런 뭐 닭테러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올라오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는 전라도 쪽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 교통사고 그런 거는 좀 전라도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또 나쁜 짓 많이 하셨나 본데 모르겠어요. 이제 빚을 진 건 좀 있는데 네. 이럴 정도로 뭐 고의 교통사고 아니 교통사고를 했으면 그럼 저한테 돈을 받아야 아 그렇죠 네.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제 뭘까 어제 또 네. 어제 제가 이제 광주 시청 가가지고 이거 네. 했거든요. 아, 저 봤어요, 영상으로. 네. 네. 연설을 했는데, 이게 유튜브 이거 스트리밍을 하면, 보통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떼돈 버는 줄을 알아요. 네. 이걸, 그래도, 박사님 떼돈 벌었어요? 아니요. 가난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유튜브 이번에 그 수익금 딱 끊어갖고, 네. 굉장히 좀 문제예요. 그것도 근데 참 공교로운 게, 네. 말씀, 아까 조금 하겠지만, 이거 그 뭐야 안정권 씨랑 오늘 방송한다고 공개 나고 나서부터 이래요. 예, 안정권 씨 탓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영향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광주에서 뭔가 이상한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사무실이 좁아서 사무실 넓히려고 하고 있거든요. 투자 중이었죠. 딱 중인데 그때 딱 들어온 거예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될 시기에 그렇죠. 돈줄을 끊어버렸네. 예, 그리고 야 타이밍 한번 죽여준다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막 네. 하는데 이때 이래? 그래가지고 야 이것도 마사지를 당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핸드폰 해킹 아까 방송 전에 제가 들었는데 네, 네. 이건 100% 해킹이에요. 아, 이건 네. 어떤 방식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네.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도청 당한다. 네. 쓸데없이 이쪽에서 이쪽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아, 나 해킹 당하고 있어. 도청 당하고 있어. 근데 제가 이 바닥을 좀 알아요. 네. 국정원 직원들이나, 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 실제로 봤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네.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그 돈 쓰면서, 이거 명백히 제가 증명하지만 이건 해킹이거든요. 이건 해킹이에요, 네. 네 이거 도청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아직 아니고, 네. 제 거는 있으니까. 근데 박사님 요 리스크에 들어간 거는, 아, 거의 빨갱이 포함, 이 개중국 새끼들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방식이 어떠냐면 네. 예전에는 이 휴대폰 상대 휴대폰한테 이게 문자 메시지를 넣어서 링크를 걸어가지고 거기서 깔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스팸 오면 이거 클릭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쵸. 방지가 됐는데 요새는 MSM 아니 그 메신저 혹은 카카오톡 요런 거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깔아버려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증상은 뭐냐면. 배터리가 평상시보다 아주 많이 달고 일단 수신 착신이 안 돼요 하루 정도. 맞아요. 네, 오늘 하루 종일 그랬어요. 동기화를 이거하고 똑같은 폰 하나를 복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한테 전화하면 네. 예, 박사님 전화 받으시면 내일부터는 한 놈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서부터 제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은 도청될 각오를 하시고 전화하십시오. 야한 이야기는 이제 피하셔야 되겠네요. 아, 저 야한 얘기는 해도 되지 않을까? 아, 가들도 좋아할 거예요. 걔네들 제 것 도청 하나 딸딸이 시게끔 만들어주기가. 자신이 있는데. 네. 네. 제 것 포켓을 이속에 지금 막 AV도 많은데. 가져갔겠네. 부럽네요. 전 넣어놓고 다녀요. 예. 네. 이거는 100% 제가 보기에는 해킹 같습니다. 네. 아. 영광스러워 하셔야 돼요. 아, 저도 영광스러워. 좀 해주세요. 예? 네? 네. 아니, 내가 이번에 안정권 씨 불러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오늘 당일에 그랬대니까 재판도 최근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죠? 네 맞다 왔다 갔다 듣고 그러니까 네, 어저께 또 광주를 가서 네. 연설을 했는데 네. 이게 참 졸렬해요. 네. 이 대한민국 빨갱이 새끼들이나 네. 이런 놈들이 좀 졸렬스러운 게 뭐냐면 네.
어제 제가 이제 광주시청에서 시장보고만 뭐라고 했더니. 그렇죠. 그거 낮에 하고 저녁에 올라오는데 저희 누나한테 전화가 불이 나버렸어요.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광주시장이 얼마나 졸렬하냐면, 제가 그 연설을 하면서 제가 어디 본적지 주소로 갔어요. 그렇죠. 봤어요. 네, 봤죠. 어디 본지, 네. 어디 본지 했는데, 야, 저 새끼 한번 털어봐. 이랬나봐요. 네. 근데 그, 직접적 직계존속은 아닌데, 친척들이 거기 또 근무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 사람들 편으로 해서 막 전화를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 저한테는, 저한테는 어려워하거든요. 네. 제가 좋아라 하들 안 해요. 네. 일단 전라도 쪽은. 그러니까, 작은 누나한테 전화해서 안정권이 뭐고 댕기냐. 어? 이거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막 누나한테 뭐라고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박사님이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청, 경고하자면,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다고 멈출 놈이 아니오. 근데 그 사람들이 친척이라고 해도 나와 안 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주시장이 얼마나 졸렬합니까? 가족들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예, 반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취접시라고 예. 요새 이러고 삽니다. 예. 선택받으셨네. 예? 좋게는 선택 안 받을 것 같아요. 아유, 빡시겠다. 진짜. 그래갖고 저도 보시면서 주소를 얘기하길래 야 저거 저렇게 되면 해코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해보세요. 역시나 그렇네. 예. 예. 바로 해코지가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해코지만 들어왔는데 박사님은 돈줄이 날라가 버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 이번 달에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팍 끊겨서 지금 예. 많이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막 이렇게 사무실도 옮기시고 하는데 큰돈 들어가셔야 되는데. 뭐 아닙니다. 이번 달은 버텨요. 예. 그래도 제가 안전하게 잘 해놔서 예. 자산가를 포트폴리오 해놨기 때문에 네.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진 않는데 제 결혼 자금이 네. 날라갔어요. 큰일 나버렸네. 네. 결혼하실 겁니까? 하긴 해야죠. 아. 올해는 못 가게 생겼어요. 아니 저 만났을 때부터 맨날 올해 결혼한다 올해 결혼한다 올해가 2년 차예요. 제가 그때는 돈이 없었잖아요. 한 푼도 네. 없었을 때고 네.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모았던 게 지금 계좌가 딱 막혔잖아요. 아 이것도 네. 대중과 네. 실제로 여기에서 뛰는 사람 제가 이 심정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민 박사님 보면 그 이제 우익에서는 네. 메이저예요 메이저. 네. 어쨌든 간에 뭐 알람도 안 가고 구독 순위가 아 이거 뭐야 실시간도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뭐 몇천 달이 이거 바로 찍어버리는 게 그렇죠. 엄청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런 네. 거를. 네. 근데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저 또한 그런 오해 많이 받았었거든요. 뭐냐면 네. 박사님이 한 달에 한 1억 버는 줄 알아요. 저는 네. 봉급이 한 1,500만 원 되는 줄 알더라고. 네. 네.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혼 자금이라고 해봐야 그 알뜰살뜰하게 모았는데 그것마저 날아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광고 수익인데 돈을 못 뽑게 해버릴 거예요. 예, 예. 못 뽑으면 날아가는 거지. 한 2,500만 원 정도 있는데 예. 그 돈. 정말 알뜰살뜰하게 모으신 거예요. 예. 그럼 그거 이제 안 쓰고 남겨놨던 돈인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돈 뽑아놓을 걸 그랬어. 아니, 뭐 때문에 자른 거예요? 빨갱이 욕해서 자른 거예요? 문재인 욕해서 자른 거예요? 개중국 욕해서 자른 거예요? 셋 다요. 아, 저는 다 포함돼. 아, 네. 근데 저는 주로 중국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중국을 욕하다 문재인을 욕해요. 예. 중국이 이런 나쁜 새끼들인데 문재인 넌 왜 저기 같이 놀아나냐? 이런 식으로 욕한 쪽이거든. 아무래도 이게 유튜브 쪽은 제가 보기에는 아프리카 쪽은 문재인 욕하면 바로 잘라버리거든요. 아. 아프리카 쪽은 여지없어요. 네. 근데 중국 쪽이 유튜브 쪽에서는 어떤 영향력이 아, 에스더 흑여제님인가? 예, 그분도 네. 중국, 그러니까 반중을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유튜브가 좀 더 적극적인 탄압을 하더라고요. 근데 에스더 흑여제님은 하루 딱 가고서 다시 정상을 풀렸다 그러더라고. 네.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럼 네. 박사님도 내일 좀 풀리면은 얼른 네. 돈 찾아버려요. 그래야겠어요. 예. 아니, 나 지금 내년에 내년 늦어도 내년까지 장가 가야 돼. 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고 말. 간다고 하십시오. 아, 돈이 있어야 장가를 가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자 없어 결혼을 못했다가 아니라 유튜브가 돈 안 줬습니다. 핑계거리 만드시는 건 아니고? 아, 나 이제 달러를 딱 해놨거든요. 예. 달러 오를 거 예상해놓고 예. 그랬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해갖고 예. 깜짝 놀랐죠, 저도. 아, 나한테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하고. 예. 아니, 저는 뭐 이거 슈퍼챗인가? 네. 그거는 저는 아예 신청하니까 잘려버리더라고요. 예. 너는 자격 없다 이거예요. 아, 예. 이미 알려져서 안 되겠구나. 그럴게요. 얼굴마담을 하나 세우고 바지사장을 하나 내세우지 않는 이상. 차명 계좌를 해야죠, 차명 계좌. 그거 불법 아닙니까? 아니, 유튜브 채널 딴 사람이 만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뭐 바로 제 계정은 뭐 여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다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 아마 여기 잘 모르긴 몰라도 유튜브 보면 옆에 슈퍼챗 나오거든요. 아마 그 기능 사라졌을 거야. 아, 진짜. 싹 다 빼버렸어요. 예. 야, 개새끼들이야. 그 아까 말씀하시는 1인 인터넷 방송 규제법을 통합 방송법으로 관리한다는 그 규제 법안에 대해서 저는 이거 방송국이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아니에요. 이게 프레임이 그거거든요. 그렇죠. 가짜 뉴스라는 건데. 예. 박사님 기자예요? 아니죠. 나도 기자 아니에요. 네. 우리 그냥 평범한 국민이고 그치. 이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얼마나 어설프냐면
우리를 언론으로, 공영 언론으로 인정해주는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국가가 세금을 지원을 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네. 방송법으로 규제한다는 거는 메이저 방송사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요. 아, 그래요? 네, 지원받습니다. MBC도 받고 KBS도 받아요. 그래서 방송법을 제재를 받는 건데, 네. 1인 미디어에 대다 동일한 방송 제재를 한다면 제재가 아니라 지원 법안을 먼저 내놔라. 그렇죠. 네, 일단 이게 먼저 돼야지. 그리고 이게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게 이게 생계형 네. 플랫폼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네. 제재를 한다. 그러면 아프리카 철구가 들고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얘들이 이게 악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좌파들도 피해보게 된다고? 좌파 우파 할 거 없죠. 다 예. 모든 유튜버들이나 아프리카 TV나 다 먹방까지 건드린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김정민, 안정권 잡으려다가 네. 온갖 그 초가상관 다 태우다 보면 지가 불타 뒤집을 거예요. 파리 두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관 태우면 안 되지. 아니, 너무 경망스러웠나? 예. 네. 네. 아니, 네. 제 방송은 원래 경망스러워.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컨셉을 잡아야 될지가 모르겠는데, 제가 뉴스타운에서 있을 때는. 네. 아, 막 뭔가, 예? 아시잖아요. 좀 갖추고. 그놈하고 막 넥타이. 예, 막 그런 거 했었는데. 저 이거 보세요. 이거 반바지에 털. 제발 이것 좀 내리세요. 근데 이제 저는. 전 이런 방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새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네. 하고 나서. 네. 차에서 안길갈이라고 해요, 저를. 맞아요. 그런 얘기 네, 들었어요. 차에서 방송 온다. 근데 그게 이제 저의 집이자 네. 스튜디오였습니다. 당분간. 없어요? 아, 뭐, 최근에 거처를 마련하게, 아니, 뭐 그런 건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래,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막 완전히 저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소통 방송을 했는데 막 진짜 막했거든요. 네. 근데 또 여기 또 이 좋은 카메라 앞에 서니까 네. 이게 뭐가 좀 쫄았어요, 저 솔직히. 아니, 쫄 게 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아세요? 저희 지금 뭐 4,200명 보고 있어요? 리얼리? 네. 와, 시작한 지 26분 지났어요. 아, 와, 빠르다, 빨라. 네, 이거, 몽고 박사님. 우리 몽고 박사님, 이게 파워가 장난 없네요, 진짜. 원래 징기스칸은 빠른 시일에 영토로 확 확장했죠. 레알 부럽습니다. 네. 예. 몽골 박사 아닙니까, 몽골. 네, 몽골. 미국 박사들이 겁나 싫어한다면서요? 예? 네? 미국 박사들이 우리 박사님 겁나 싫어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사학위를 보통 예. 미국에서 따와야 우리나라에서 주류 사회에 진출합니다. 예. 심지어 그렇죠. 유럽도 안 돼요. 예. 근데 나는 제3세계 예. 듣도 보도 못한 목걸 아닙니까? 예. 그거 갖고 더럽게 까더라고. 엄청 공격해. 옛날 예. 때는 학위가 없다고 까다가 예. 학위가 있으니까 이제는 몽골 학위냐 이런 식으로 까는 거예요. 주제 없이 그럼. 그러니까.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박사학위도 없어요. 예. 그러면 나는 부러운데. 네. 어쨌든 딴 건 딴 거잖아요. 땄죠. 아니 근데 그것이 뭐 미국 박사들이 깝니까? 미국 박사들도 까긴 까지만 예.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관에 대한 그래서 박사 학위가 없으면 유튜브에서 방송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또 이런 우파 방송은 아.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고정관념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 exactly 박사님. 예. 그게 제가 이제 저는 박사님은 아스팔트 출신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또 지분이 태극기 집회 지분이 조금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또 이 과정이 겁나 긴데 그거는 네. 여러분 GGSS 채널 아 그쵸 네. 그 무슨 말이에요? GG 뭐 SS? 발음도 잘 안 돼 근데 이게 아 아니다 사투리 쓰면 안 돼요 공영방송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색해 되게 어색해 아, 네. 식은땀 나버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그라운드 제로 스테디 스테이트 네. 그러니까 뭔 말이야 그라운드 제로가 원자폭탄이나 폭발물이 터지면 그 폭발이 시작되는 작은 점을 잃거든요. 그렇죠. 그라운드 제로.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는 엔지니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다. 네. 그래서 그 안정권, 제 이름이 안정권. 예. 그 스테디 스테이트가 안정권, 안정적 상태. 그래서 그라운드 제로, 스테디 스테이트는 이 나라나 그리고 이 이념이나 그리고 우리 세계관들이 그리고 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개빨갱이 세상이 안정권, 제 이름 팔았어요. 안정권이 시작되는 점이라고 해가지고 그라운드 제로 스테디 스테이트를 앞자를 따서 G, Z, S, S 이렇게 해서 채널을 하나 팠습니다. 아 네. 그래요? 멋져보죠. 네. 네. 그거 이렇게 뭐 앞으로 이제 그럼 꾸미고 이제 영상도 요즘은 막 지워버리던데 이제 앞으로는 쌓아보실 거죠 그러면? 아 정식적으로 이제 출범합니다. 그래요? 네, 정식적으로 스튜디오 방송도 제가 했던 컨텐츠 포함해서 저는 이제 이쪽 박사님하고 약간 괴는 같을 거예요. 근데 네. 경쟁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관계 쪽이고 그쵸. 저는 이제 반공주의 노선이고 그래서 근데 기존에 있는 우익시장에서 할머님분들 쌈짓돈 싸움은 안 할 것 같고요. 뭔가 이제 컨텐츠적으로 뇌에 털 있고 뇌가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애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 뻔히한 대중적인 예, 그런 방송을 저 혼자가 아니라 많이 발굴해서 네. 또 수익도 많이 창출해가지고 이거 하면 돈 되고 애국하고 예, 그런 쪽으로 좀 한번 하면서 박사님 좀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가요. 아 그래요? 도와줘야죠. 예. 많이 예, 예. 도와드려야 되고 예예. 예. 아, 예. 빨리 저는 광고 수입부터 되찾고 좀 해야 돼요. 아니 근데 내년엔 장가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아니 그 한 달 뒤에 재심사 보라 그러더라고요. 예. 한 달 뒤에 재심사 보내니까 협박편지 써서 보내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재심사 보내 그러는데. 장가 가고 싶으면 그러면 안 돼. 일단 악망문이라고 해가지고 예. 반성문을 일단 적어서 돈은 찾고 네. 그 뒤에 욕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예. 알았어요. 나한테 그런 거 자주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 난 성질이 급해가지고 예. 뇌물을 주면 김예민 박사님 기억나는 게 그거죠. 뉴스타운 같이 근무할 때 뇌물을 주면 뇌물은 받고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니까 안 해주면 되죠. 네. 일단 악망문에서 돈은 장가 미천을 찾으시고 네. 그다음에 욕해버립시다. 그래. 욕은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일단 좀 참고 그러면 네. 이제 그 정식으로 이제 싸죠. 아 공문의 형식으로 예. 제가 정말 잘 살려면 앞으로는 뭐 절대 나쁜 놈 안 할게 이렇게 해놓고서 예. 일단 돈 찾아놓고 예. 그 다음에 봅시다. 예. 개새끼들아. 아 저는 오늘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 제 방송이니까 제가 예. 주인이니까 제 마음대로 똥땅 칠게요 그냥. 예. 아 저는 좀 근엄한 모습. 근엄한 왜냐하면 예, 김정인 박사님 팬분들 중에 예. 아 겁나 또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아 뭘 수준? 아니 예. 몽골 박사라니까 그러네. 아까 이제 박사님 몽골 박사고 전 전라도 놈이에요. 근데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딱히 조금 이렇게 안정적 모습을 보여서 예. 저쪽으로 오면은 제가 이제 분탕 쳐보려고요. 아, 막 그냥 뭔가 막 예.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앞으로 이제 어떤 식의 컨셉과 어떤 목표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는 네. 그 제가 이제 방송 타이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진보 우익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이제는 이 나라에서 좀 태어나야 한다라는데 네. 제가 좀 말을 좀 길게 해도 됩니까? 아,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플랫폼 빌려서 이야기를 드리자 그러면 네. 느낌바가 많았어요. 한 2년 정도 이 바닥에 있으면서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이걸 네. 좀 보니까 비단 제가 생각하는 빠갱이 중국 새끼들뿐만 아니라 기성 카르텔, 기성 권력 카르텔들을 형성하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오래된 보수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보수 인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견고히 어떤 담을 쌓고 장벽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카르텔과 그 팬덤을 형성을 해놓고 네. 누구도 이 영역을 들어오면 아 너희는 안 돼. 우리 심사를 받아. 예, 지금 제가 받고 있는 탄압 중에 하나가 저는 빨갱이들 탄압은 제가 싸워서 죽여버리든가 살려버리든가 그쵸. 제가 선택할 권한이 있는데 이 보수의 기존 엘리트 기득층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박사님도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아, 저요? 항상 느끼죠. 예. 맨날 몽골 박사라는 거 갖고 엄청 심히 걸고 또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일단 인정을 안 하고 저 애는 천밖에 산티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박사님 또한 저 애가 미국 하기도 없고 몽골 박사니까 일단 변두리에 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자금적 지원이나 아니면은 이 인적 지원이 혹은 인적 조직이 만들지 못하게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맞아요. 이 우파 바닥이. 맞아요. 태극기 집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둘 거냐. 근데 또 제가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젊은 청년들 층들이 이제 이거를 빨갱이는 정말 싫은데 네. 기존 수구 우익들도, 아니 수구 보수라는 자들도 정말 역겹다. 그렇죠. 근데 뭔가 대안 세력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속을 좀 긁어주면서 강력한 반공 노선을 걷되 이제 너무 자기 밥그릇만 챙기지 않는 그리고 국가 간에 대해서 그쵸. 그런 대안을 막 갈증을 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답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바로 진보 우익인데 네. 왕따들의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지면 된다고 봐요. 외인 부대가 형성되겠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포의 외인 부단. 네. 네. 예를 들어서 국제 관계 분야에서 지금 주류의 왕따인 김정민 박사님 네. 그리고 반공 노선과 이쪽 이념 바닥에서 왕따인 안정권. 네. 왕따라 하면 우파를 말하는 겁니다. 우파 속에서 비주류죠. 예, 그리고 네. 뭐 정당 내에서 비주류인 변희재 씨라든가. 뭐 이런 지금 소위 말해서 기존 엘리트 카르텔에서 왕따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쵸. 우리가 이제 세력을 한번 만들어 봐서 저들과 우리를 비교 평가해 달라. 누구에게? 대중들에게.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제도권 밀어 넣어버리려고요. 박사님, 아. 정치 좀 보세요. 어, 왜요? 예? 저를 왜 자를 것 같아. 사지를 몰아서. 아, 그것이 뭐냐면, 예. 기존 정치인들이 뒷방맹이를 때리긴 때려야 되거든요, 요 새끼들을. 네.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너무 강성으로 해서 제가 뭐 온몸에 똥을 발라놨기 때문에, 예. 저는 정치인들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 예, 그래서 박사님도 이제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것보단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스탠바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왕따들 사이에서 인물이 없어요.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하든 아니면은 딴 사람이 하든 어쨌든 인재를 찾아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원래 자유민주주의의 원래 목표가 뭐예요? 능력제거든요. 그것입니다. 학연 혈연지연이 아니거든. 예. 이게 있었기 때문에 좌파들한테 어이없이 밀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하려면은 능력제로 하면 돼. 능력제로. 예. 예, 그렇죠. 그게 저는 경쟁력 부분에서도 언제까지 아 이거는 박사님에 대한 디스가 될 것 같은데 얘기해 보시죠.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흰머리를 언제까지 머리 하얀 분들끼리 저는 이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이거를 해가지고 어 무엇이 이렇습니다. 안경 이렇게 내렸으면서 이거 비하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고 뭔가 영어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만이 마치 보수의 진정한 지성의 대변인이냐. 아 욕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빨갱이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고 싶은데 그렇죠. 지금 세상 꼬라지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우리 보고 천박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제 대중들도 남녀욕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도 이제 어떤 저런 부류들에게 뭐 싸우자 빨갱이는 죽여야 마땅하지만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끼리 뭐 총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정확히 이런 어벤져스 개념 아니면 아까 외인부대 개념도 우리가 세력을 만들고 대중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것이 이 나라를 그리고 이념적으로 그리고 뭐 세계 속에서 경쟁력 부분에서 어떤 자들에게 돈도 맡기고 그쵸. 뭐 권력도 맡기는 것이 뭐 이 나라 국익적 관점에서 나은가 한 비교를 냉정하게 해주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결국 결정은 소비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소비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존의 네트워크의 시스템 기득권을 가지고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우파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예. 말로는 우파를 뭐 젊은이들 키운다 하지만은 환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안정권 씨가 이제 그 총대를 메고 이제 똥을 뒤집어 쓴다고 하니까 예. 저는 나중에 그 똥을 뒤집어 쓰시면 거기를 사뿐히 들여밟고 가뿐하게 받아갖고 성공하셔가지고 예. 아, 나를 좀 먹고 살게 해주면 돼요. 기브앤테이크 아. 공짜는 없어요. 아, 예. 제 그 예. 원래 그 기본 모토 아닙니까? 세상에 예. 공짜는 없다. 예. 절대 없어요. 예. 절대. 저는 그 사람들 오면은 다 도움 주고 하면 다 지불해요. 예. 전부 다 지불해버려요. 공짜로 예. 절대 안 해요. 왜냐면은 예. 나중에 욕먹을까봐. 예. 그리고 저도 옛날 때 여러 번 당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예. 한두 번은 호의를 해드릴 수 있지만은 계속 공짜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파 쪽에서도 그런 거를 잘 챙겨야 되고 좌파들의 지금 저렇게 나라가 무너져감에도 불구하고 좌파 쪽에 딱 진영을 뭉치고서 저렇게 단결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계가 걸려서 그래요. 돈이 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라가 망하건 말건 나는 이렇게 붙는다라는 이런 이러면서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결국 매국 행위가 돼버리는 일까지 악순환이 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인데 우린 그런 게 아니라 좀 선순환적으로 예. 애국도 하고 돈도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도 저는 조금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네. 예,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어떤 영감을 좀 줬어요. 뭐냐면 저를 2년 봤대요. 제가 또 이제 자뻑을 좀 하자면 그분이 2년 받고 이 태극기 집회라든가 저는 이제 아스팔트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또 기존의 이런 어떤 아스팔트가 아니라 태극기라는 새로운 에너지가 태어나면서 제가 이제 가장 처음부터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 이념적 자존심을 가진 자라면 물에 빠져도 개의 염은 치지 말아라. 근데 뭐 제가 그래도 물에 빠졌을지언정 개의 염은 안 치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잔푼에 목숨 안 건다는 거였거든요. 전 개인 통장도 없었고 이제는 제가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도 이제 과감히 이야기를 드리는 게 조직을 만들고 연대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갈등 느끼시죠. 저한테도 많은 질문해요.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어떤 사람을 밀어야 합니까? 누구 특정인을 미는 게 아니라 좋은 에너지들로 뭉치는 조직들에게 이제 돈도 지원하시고요. 뭐 인적도 지원을 하시고 이제 당당히 저희 이 플랫폼들 연대하는 이쪽 세력은
박사님이 주도해가지고 좀 연대를 해주시죠. 그러면은 아마 믿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 이쪽에 돈이 돌아야 됩니다. 조직이라는 건 돈으로 돌아야 되는 것이고 이건 구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나서야 된다면은 뭐 필요하면 나서겠습니다. 뭐 네. 회사하고 어쨌든 저희는 앞으로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세상을 바꾸는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류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도 하급 사무라이였고 네. 원래 고려에서 조선 바뀔 때도 다 하급 사대부들이었어요. 네. 뭐 신라에서 고려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렇듯이 기득권 세력과 새로 혁신한 세력들은 양쪽이 너무 양극단이거든요. 네. 양쪽을 아우를 내면 역시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 좌와 우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그 우파 세력. 그래도 우파 쪽이 저는 좀 더 쏠리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북한에게 친북적인 생각을 갖고서 좌와 우를 합치려고 그러면 외교에서 미국한테 박살납니다. 예. 그러나 제가 국제관계 쪽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포션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우파적 관점에 좀 더 쏠린 상태에서 균형을 네. 잡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30대 70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40대 60 이렇게 해야 예. 그게 되지 아, 어떻게, 그렇게 돼야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잘 하면 내년, 혹은, 네. 3년 뒤에 네. 대통령 선거 때에도 네.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면 전 100% 된다 봐요. 아, 뭐, 이거는 진짜 에너지예요. 그리고 네. 이제 박사님 종교가 없으시지만, 네. 저는 종교가 또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서로 강요하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딱 아다리가 맞다 그러죠. 아다리가 맞아서 아마 이건 이 나라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극우 인사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반공주의자입니다. 네. 예, 저는 극우 인사라기보다는 반공산주의주의자예요. 그렇죠. 공산주의에는 저는 아예 자비가 필요 없다라는 주의고. 아, 절대 안 되죠. 예, 예. 왜냐면 제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13년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어디요? 카자흐스탄, 아, 어디야 지금 갑자기. 말이 확 맥히는데 어디야 지금 아직 깜짝 놀랐어, 지금 예. 내가. 아. 네. 아, 제가 했던 거예요? 저는 서울 오리지널 출신입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어디요 하면은 전라도인데요,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 몽골하고 카자흐스탄에서 네.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과거. 네. 아주 그, 거지 같은 시스템 속에서 내가 아주, 아니, 제3세계에서 박사하겠다면요, 6개월이면 따요. 예. 네. 2개월이면 땁니다. 돈 주면 딴다고. 속성 코스가 네, 있죠. 네, 속성 코스. 근데. 나도 따볼까, 돈 벌면? 예? 네? 따볼까? 요즘은 좀 어려울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그 내부 메커니즘을 잘 아는데. 예, 예. 제가 거기서 7년이 걸렸다고요. 예. 거기서 박사하겠다는데. 뭔데 7년씩이나 걸렸어요? 정식으로 따르니까 7년 걸린 거예요. 어렵구만요. 아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괴롭히는 겁니다. 아, 돈을 안 주니까 네.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면서 계속 논문 심사 늦추고 제가 논문 심사를 11번을 받고 맞아요. 아, 와, 엄청나죠. 한 학기에 한 번 봐요. 한 학기에 한 번. 예.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받고 맞은 거예요. 그렇죠. 예. 7년 만에 그러면 따신 거예요? 예, 이유가 없어. 그리고 결국 그 논문 갖고 합격해요. 예. 그것도 아주 내 저의 논문을 개걸레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보여줄 수가 없어. 너무 걸레가 내가 나중에 막 항의했어요. 논문 이런 식으로 걸레를 만들어 버리면 내 이거 갖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냐 했더니 지인들 눈앞에 맞추래요. 예. 그래서 맞춰버렸어요. 에라 모르겠다고 쓰레기처럼 그냥.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내가 공산주의를 무진장 싫어하거든요. 그때. 그럼 박사님은 확실히 반공 노선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이 제가 일을 갈면서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예. 이게 얼마나 개 같은 시스템인가를 너무 잘 알아요, 진짜. 그리고 걔들도 후회합니다. 예.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애들이 다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할아버지 세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라에서는 공산주의면 틀딱 소리 드는 거예요. 아직 공산주의 국가에서 아직도 예. 공산주의 얘기를 해 그랬죠. 우리나라와 똑같네요. 그렇죠. 예. 니들 때문에 우리가 망해갖고 지금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데 뭔 예. 놈의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얘기하냐고 이런다고요. 예. 근데 그 얘기를 한국에서 하잖아. 이건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경험해보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 요새 대한민국에서 앓고 있는 병이 뭐 예. 요새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냐 하는데 빨갱이 있거든요. 없을 리가 없잖아요. 아 있어요. 전 빨갱이 나라 살다 왔잖아요. 왜 그래 진짜. 아니 왜 빨갱이가 저는 역으로 묻고 싶은 게 왜 빨갱이가 없어요 거든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분단국가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제일 대세가 되어야 되는 어젠다가 반공주의 노선이 네. 이 나라는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극우라는 말도 필요 없고요. 반공. 반공이요. 네. 반공. 반공주의자입니다. 저는 네. 완전히. 네. 국제관계 전문가, 반공주의 전문가. 그럼요. 예.
그리고 저는 해외에 있으니 제3세계에 있으면서 예. 그래서 제가 그 북한 애들이 어떻게 제3세계에서 밀수 무역을 하는지를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 북한 애들도 몇 명을 알아요. 예. 네. 지인이네요 또. 아니 잘 대줬어요. 예. 난 북한이 알아서 해서 뭐 해서 그래 먹을 것도 사주고 다 했어요. 물론 많은 이야기 듣죠. 그러면서. 아 근데 저도 박사님한테 참 궁금했던 네. 게 뭐냐면 네. 그 막 그 김정민 박사님 표 그게 몇 개 있어요. 뭐예요? 그 음모론. 네. 음모론. 네. 그 소스 다 어디서 막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정보 제공자들이 있습니까? 외국에? 정보 제공자? 네.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얘기하면. 아, 그러니까. 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네. 내용이고, 이제 제가 보더라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다루면은 뭔가 고급져지더라고. 아니, 근데 제가 음모론을 얘기했던 게 다 현실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도 네. 신뢰를 갖게 네. 되는 거죠. 예. 처음에 욕했던 사람들도 조금만 기다리니까 다 네. 양지화돼서 나와요, 지금. 그러면 제가 국제 전문가 네. 박사님한테 네. 문재인 이거 얼마나 갑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문재인, 진짜. 예. 난 내가 정말 걱정된다고. 내가 자연사 방문이나 방송할 때 내가 얼마나 얘기 많이 했어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 살려주려고 이러는 거다. 제발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너 진짜 죽을 수도 있다. 몇 번을 얘기해, 내가 진짜. 근데 말을 안 듣네. 이제는 저도 몰라요. 예. 이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안정권 밖으로 나갔어요. 아, 안정권 밖으로. 밖으로 나갔어. 들어와야 되는데 나가버렸어.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하고 네. 이름을 같이 붙이는 것 자체도 혐오감 느껴가지고. 그래요? 근데 저는 좀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보시기에 올해는 못 갈 것 같다. 올해 못 갑니다. 예. 네.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박사님 이거 이게. 많이 이루어졌죠. 예. 정말 위험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다른 건 다 안 이루어져도 그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난 진짜 예, 이루어지면 난 어떻게 하지? 난 나중에 역정되는 건가? 무시 역적 애국자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 정권 애들한테 요거요? 예. 다 같이 세트로 죽을 건데 뭐 저것들 그러니까, 있겠어요? 마이바흐 자동차 문제도 지금 이번에 미국이 제재한 거 아세요 혹시? 몰라요. 저는 국제 쪽에는 완전 꽝이라서. 아 그래요? 원래 그래서 그 제3세계 대학을 많이 봤기 때문에 고급 자동차를 사온 이유는 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 부품을 줘서 미사일에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미국이 이번에 제재가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제재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때도 그거 얘기하고 엄청 욕을 들어먹었어요. 결국 하잖아요,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예. 저는 이제 이념에 약간 예. 치중해가지고 보는 편이고, 예. 이제 박사님 보는 시선은 이제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못 보는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수입하는데 우리는 뭐 자동차 수입한갑다 하지. 그쵸. 저걸 뭐 무기 뭐 이런 부품으로 쓰겠냐. 라고 이제 국제관계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재해석해가지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압도적으로 김정인 박사님하고 이충근 박사님이 보시는 거를 우리는 이제 귀팅을 해가지고 이제 써먹거든요. 저야 이제 정통 야매죠. 네. 그리고 이충근 박사님은 정통 교수 스타일이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충근 박사님 그 손에, 아니, 이 강의하시는 스타일을 딱 들어보면 이 지식인이 갖고 있는 위트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아유, 아유. 네. 이충근 박사님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보세요. 네. 욕도 잘해요. 아, 욕 잘해요. 재밌어요. 저 정도 합니까? 예? 욕을? 하여튼 되게 재밌어요. 들어보시면. 네. 특히 비공개 강의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네. 아, 정말 재밌어요. 한번 예. 들어보세요. 만나보세요. 한번 같이 만나면 한번 주선해 주세요. 그래, 그래. 예, 이렇게 예, 해서 예. 만나요. 예. 예. 아이고, 지금 우리 말하는 순간에 예. 지금 실시간 5,200, 지금 5,300 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한 시간도 안 했어요. 그래요. 겁나 길게 한 것 같은데. 와, 이런 방송. 9시 9분이잖아요. 예. 50분, 아니, 49분 됐어요, 49분. 와, 이런 방송이 오랜만이라서. 그래요? 와, 저는 49분은 5,300. 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사실은요. 예. 저보고 막 전투력 전에, 야성이 전에 이러는데 예. 사실 제가 이 보면 이렇게 여립니다. 아시잖아요, 박사님. 저. 그럼요. 예. 저 여린 분이잖아요. 박사님도 여린 분이고. 아, 외유내강. 외유내강. 예. 솔직히 지금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예, 혹시라도 예. 제가 긴장한 이유는 또 딴 것이 아니고 피해를 드릴까봐. 아 전혀 피해 없습니다. 오늘만 피해 있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제가 온다 그러니까 벨지 다 일어나 버리잖아요. 예. 아 괜찮아. 이거라도 예. 이거 이런다고 해서 내가 당하는 게 아니거든. 예. 예. 이런 그렇게. 얘네들이 이런 하는 짓거리는 진짜 예. 이게 이 자동차 운전인데요. 예. 후진국에서 배면 정말 운전 잘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좀 그랬죠. 네, 막 싹 들어가고 네. 막 주차도 막 요만한 데 막 주차하고 네. 그래요. 선진국에서 운전 배운 사람들 개판으로 운전해요. 막 당황하고 운전 잘 못해요. 네. 그런 것처럼 제가 공산권 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는 공작질을 너무 많이 봐왔어. 제 카자흐스탄만 가면 제 친구들 전부 장관이래니까. 아, 카자흐스탄 장관이 친구예요?
아, 끝발 좋으시네. 난 정말 끝발 좋다니까. 아, 그러네. 그래요? 옛날 때 나랑 같이 갔던 친구가 예. 벤츠가 딱 공항에 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그 정도예요? 와갖고 나 데리러 갔다고. 뭐, 여기서 괜히 제가 아직 못 봤다고 해가지고 이거 떨기 없기요. 나중에 같이 가면은 예. 제가 주지웅님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아, 주지웅님? 주지웅님. 아, 아, 술을 안 마시니까. 아, 저는 술 빼고. 예, 그런 이야기를 굳이 방송에서는 안 하고 네.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와이프가 카톡으로 하면은 국정원 애들이 이제 다 도청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뭘로 소통을 합니까? 아,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글로 써드릴게요. 네. 주지용님 이렇게. 네. 그 이제 그런 좋은 코스들은 네. 예, 와이프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방송에서 좀 자제하시고 우리끼리 이야기하자. 그럼 어떻게 여기서 그러면 뭐 부인한테 뭐 사랑의 메시지 또 방송할 거예요? 아, 그런 거는 못해요. 솔직히 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 정지러워 그런 거. 그래요? 예.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네. 걔네들이 하는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얘네들 하는 거 뭐 존나 유치한 거예요. 존나 초보 수준이야 이런 거야. 존나. 예. 네, 이거 나한테 들키잖아 이렇게. 이거 들키게 도청하면 어떡해. 이거는 100%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예.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도청 들어왔네 하고. 예. 그러니까 저는 국정원 직원들을 꽤 알거든요. 예. 그리고 이 도청하는 걸 실제로 예. 시연도 봤어요 저는. 예. 시연도 봐가지고 증상은 배터리가 완전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이 특유의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부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딱 보고 안 들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들키게. 아, 나도 도청당하고 싶은데. 근데 얘가 들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저녁 6시쯤에 딱 그 현상이 사라지더라고요. 퇴근했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공무원 새끼들 칼퇴근하는 그러니까. 거는... 아니, 이거 새벽에 했으면 내가 몰랐잖아. 그러니까. 어, 왜 아침에 해갖고 오늘 저녁 6시에 딱 끝나냐는 거예요. 출퇴근, 9-5. 아, 9-5. 오케이. 어. Exactly. 근데 네. 저는 이제 느꼈어요. 뭐냐면. 네. 이게 문재인이 들어선 이후에 네.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명백히 국정원 새끼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인데 얘 이 국정원 직원들이 원래 대공 담당이에요. 대공 공안 담당이고 기무사도 해체를 해버렸잖아요. 네. 기무사도 알거든요. 얘들은 예산 편성, 예산 그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국정원은 아. 선 조치 후보고, 그러니까 돈 물쓰듯이 써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냥 종이 쪽지로 보고하면 돼요.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기무사는 군대라서 뭐 예산 쓰기 전에 선 보고해가지고 예산 결의 받고 이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늦어요. 원래 기무사. 그래서 국내 공안 담당이고 국정원 이건데 지금 문재인이가 기무사 없애버리고 대공 라인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을 아예 식물인가 만들어버렸잖아요. 야들 백수가 돼버렸다고. 그 인력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우파 인사 타겟 도청을 하는 거예요. 빨갱이 잡던 사람들이 빨갱이를 잡으려는 사람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었죠. 빨갱이 잡으라고 뽑아놓은 직원들이 빨갱이 잡는다는 사람을 딱 타겟팅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100% 그것들이라니까요. 그리고 6시에 퇴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서. 야. 기가 막혀버려요. 난 너무 오늘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엄청 바빴는데 전화 계속 못 받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게 이제 해킹을 하잖아요. 네. 아니, 이거를 하면 이 모바일 폰 해킹을 하면 네. 카메라, 네. 마이크 이거는 상시로 가능합니다. 꺼져 있어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저 도킹되는 거, 도청되는 건지 난 알았으니까 내가 네. 이제 걔네들 좀 장난 좀 쳐야겠어. 아침에 일어날 때 똥 쌀 때. 나 지금 그 얘기 어떻게 한 거야?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일 듣기 싫어. 이것들이 도청을 하면서 부직부직 하면 이거 뭔 소리지? 암호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일이 되고 방구 끼려고 해요. 빡! 끼고 이 새끼는 도청해라 그러고. 나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공무원 여러분? 기다려봐요. 이제 조만간 할 거야. 이거 이제 되겠지 이제 조만간. 네. 이거요? 네. 나는 해주면 영광입니다. 네. 아이, 저 이거 인증샷 좀 찍어놓지 그랬어요. 이거 우리 이제 같이 방송 찍었잖아요. 얘네들 네. 봤잖아. 네. 오늘 아니야 내일 아침 9시서부터 저녁 네. 6시까지 이제 그렇죠, 배터리 날 거예요. 그렇죠. 출근해가지고. 그렇지. 10시경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야들 커피 한잔 먹거든요. 네. 네. 10시 똥을 때리십시오. 아 네. 그럴까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서부터 지금 방구랑 똥을 14개 참아갖고 네. 내일 한 방에 아침 10시에 쏴버려야지 그냥. 국정원이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그래? 김정민 박사를 네. 도킹할, 아니, 이거 도청할 것이 아니고, 김정은이를 도청을 하고, 문재인을 도청을 해야 돼, 세상에. 제가 김정까지 이름이 똑같아서 네. 헷갈린 거 아닐까? 친척이라고?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인은 네. 오직 김정은 좋은 일만 하니까. 아, 그래. 박사님이 위협적이기는 위협적인 것 같네요, 실제적으로. 근데 내가 정말 놀란 게, 이게 지금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까? 아, 되죠. 어디 예. 볼까? 몇 명이냐? 아니요, 몇 명이냐? 그 순위 있잖아요. 인기 검색 순위? 예. 아니요, 인기 순위. 실시간 인기 순위 있잖아요. 안 나와요.
그니까. 저는 절대 안 나와요. 볼까? 예, 봐보게요. 어디서 나오는겨? 아, 아, 인기순위. 거의 실시간. 실시간 눌러주세요. 예. 1등이 2600. 2600명. 우리 지금 5600이잖아요. 2등 YTN 2800. 예. 3등 김정혜. 정치꾼, 이 양반 알아요? 아니, 요즘 몇 번 봤어요. 예. 예. 이 양반이 뭐, 여자 안전권이라고 하대요. 아, 그래? 본인의 정체성이잖아. 이분은 여자 안전권이고 본인은 안길 가리고. 예. 본인은 어디에. 그러면 최종 보스가 최길갈님이라는 소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난 내가 봐도 이분은 감당이 예. 조금 힘들던디. 그래요? 빡세요. 그냥 1500명이 지금 3등인데. 예. 지금 1등이 2600이라니까. 5600명 보는 게 안 올라가잖아요. 3000명이 더 많죠. 예. 예. 근데 저는 이거 예전부터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면 빡이니 새끼들이 이거 위협적일만 해요. 지금 이 정도 예. 숫자가요. 예. JTBC 뉴스 실시간보다 더 많아요. 그런 게 이게 그러니까 광고 없이 예. 그리고 인기 그 유입 없이 예. 고정 스트리밍 시청자를 이 정도 확보한다면 이게 이제 제가 그래도 또 이제 뉴스타운의 전략교 실장이었잖아요. 예. 이런 거 분석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5천, 6천 달이면 무조건 24시간 내에 3만 조회가 갑니다. 당연하죠. 원래 예, 뿌리는 속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천 달이가 한 만이 열 몇 시간 걸리고. 근데 이 정도가 고정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는 무조건 10에서 20만 달이가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운더리가 20만 명에 대한 유권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임종석이나 빨갱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저도 그래도 몇천 달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없었으니까. 네. 이거 또 합쳐지면 저는 이 그림 되게 좋아하시는데 겁나 싫어하는 엄청 많아요. 그냥 좌파 아니라 우파도 있어요. 우파에도 이 그림 겁나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면은 그냥 바운더리에 넣고 서커스에 곰처럼 쓰고 싶어 했는데 그러니까. 곰들끼리 힘을 합치면 너무 이럴 줄 몰랐던 거죠.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 화면 보면서 그 좀 뭐 불편해 하실 분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야구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제 다리털 다시 보여줄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고 대세는 네. 예,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 기존의 아스팔트 노선에서도 제가 이제 뉴스타운에서도 아, 뉴스타운하고 저하고 어떤 안 좋은 갈등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네. 않습니다, 여러분. 아, 손상현 회장님께서도 제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네. 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네. 저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정신적 지주로 보는 분들은 변함이 없어요. 지만원 박사님, 네. 그다음에 손상윤 회장님, 그리고 제가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뉴스타운을 도와드릴 부분이라든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갑니다. 저는 이 두 분에 대한 애국심은 전혀 의심 안 하고요. 네. 갈등설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너무 세니까 그 뉴스타운이 또 언론사잖아요. 거기 진짜 언론사거든요. 그러니까 못물은 탄압과 이런 것들. 그래서 각계전투하자. 이런 취지도 회장님께서 있으셔서 갈등설 퍼뜨리면서 가식거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꿈떡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함께요. 제가 말하는 이 그림 불편해하는 거는 조모 갑재님 같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오랜 시간 꿀 빨던 분들. 조모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요 바닥에서 완전 꿀 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야고르지롱. 다리털 안 보여드리세요? 밀어버렸어요? 뽑아버려 가지고. 아, 아까 맞아. 그 얘기 했구나. 예. 이거 우리 요 동네 앞에도 여기도 있어요. 왁싱. 아, 잘안 됐어. 박사님 꼭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예. 아니, 저 하면 안 돼, 지금. 저는 하지 말아야 예. 이 국정원 애들한테 제가 이제, 제가 카메라 사진 찍어서 다볼거 아니야. 예. 그렇죠. 앞으로 제 중요 신청글을 팍팍 찍어서 이제 보라고 하려고. 이것도 봐라 이러고. 김변태가 맞네요. 맞죠? 저 예. 변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옛날에 카자흐스탄 있을 때 고기 예. 잔뜩 먹고서 방구 낄 때 불 붙나 실험까지 해봤어요. 붙어요. 방구를 껴서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다고요? 네. 예. 방구를 모아서 붙이는 게 아니고 방구를 끼면서? 직접 순간... 끼면서. 전 다 해봤어. 동영상도 있어요. 지금 그걸 못 찾고 있는데 나중에 찾으면 제가 업로드 할 거예요. 변태란 소리 이래서 듣는 거예요. 몽골 박사의 수준이 이 정도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박사님 이야기하면 박사님 팬분들 중에 젊은 친구들이 네. 김변태 김변태 하거든요. 아, 괜찮아요. 네. 저는 변태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네. 박사님 취향도 알고. 그럼 네. 시대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몇 개월간 같이 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난 원래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깔고 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공격을 해도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빨갱이들도 당황을 하는 게 네. 이제까지 수구 보수 이거 카르텔이 뭐냐면
이게 계속 이 프레임으로 가둬놓은 거는 이 선비. 그렇지. 점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빨갱이들이 이쪽을 공격할 때는 아 예의 없어. 그렇죠. 어 진짜 천박해 이러면 이 보수는 쏙 들어가 버려. 울타리 안에. 아니다 막 그러고. 네, 아니면서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네. 같이 또 욕을 해. 근데 요 조합이 이제 욕 제일 잘하는 놈. 또 여기는 또 변태. 그렇죠. 예. 근데 또 이게 대한민국 우익 국가주의자. 돌아버리는 거지, 빨갱이들. 이런 거에 보고 쫄죠. 그러냐.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욕해도 안 통해버리거든. 네. 예. 그냥 바꿔 그냥 흡수해버려요, 그냥. 네. 그래, 넌 떠들어라. 난 내 할 거 한다 하고 더 해버리니까 요즘 그렇게 저를 욕하던 애들이 싹 사라졌어요. 왜? 안 먹히거든, 그 씨야. 그 약발이. 그 멘탈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네. 아, 예. 전 유튜브에 누가 욕하면요, 새벽 5시까지 욕 달아줍니다. 아, 몇 번 구경했습니다. 그쵸? 그래요? 예. 아주 정성스럽게 다 해줘요. 예. 페이스북이고 뭐고 그냥. 예. 그러니까 스스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승률은 얼마나 됩니까? 전 상대방이 포기할 때까지요. 예. 전 일주일이 해버려요. 크... 예. 대단하네요. 한 명이 그렇게 나한테 붙어서 3일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예. 한 번도 지지 않고, 걔가 보내고 나면 거의 5분 내에 바로 써서 보내요. 포기해버렸어. 빨갱이들이 학을 띄겠네요. 응, 포기해버렸어. 얘들 퇴근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알거든. 퇴근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그러지 말고 나한테 와. 네. 내가 너 주는 거 두 배 줄게. 막 네. 그러기도 하거든. 네. 그럼 빨갱이들이 선동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두 배 줄게 나한테 와. 막 그러고 해요. 예. 예. 엄청나시네요. 예. 그러니까 뭐 요즘 많이 떨어졌어. 이제 한 명 정도가 있었다가 좀 더 사라졌어. 아 그건 있어요. 요, 그 한동안 이렇게 박사님 디스하시는 사람들 대단히 많았거든요. 요새 좀 잠잠하더라고. 이쪽 진영 내에서는. 내가 아주 전 아주 즐기게 공격하거든요. 예. 저는 좀 스타일이 그 상대방이 절대 난 공격하지 않아요. 한데 예. 상대가 날 친다. 그럼 그때부터는 아주 끝까지 가버려요. 아, 누가 이기나 보자는 스타일이야. 저는 또 이게 반대로 예. 아예 그런 걸 안 해버려요. 아, 애시당초 뭐 이렇게 막 피곤한 그런 플랫폼을 예. 저 이제 귀차니즘이 엄청 심하거든요. 네. 거의 이제 저는 이런 거 하다가 집에 있으면 시체와 같습니다.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태인데 네. 요새는 이제 깐난 애가 있어가지고 네. 얘가 저를 그만두질 않아요. 아~ 우리 딸내미가. 아~ 네. 근데 제 성향 이런 데서 SNS 일체 안 해버립니다. 아~ 네. 너무 힘들어요. 아~ 박사님 진짜 집에 오시네요. 아니 저는 아직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아직 시간 남죠. 가보세요. 가볼만 합니까? 아, 방송 나오고 있어. 잘 얘기해야 돼. 여러분 네. 박사님 네. 결혼은요. 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행복하고요. 네. 가정이라는 것은 네. 너무 행복하고 숭고한 그것입니다. 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네. 박사님이 네. 꼭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좀 다시 해석할게요. 지금 내가 들었을 때 오, 노노노노노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왜 노노노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난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동시통역으로 박사님 저만 좆대 썼으니까 제발 같이 좆대 봅시다. 난 이렇게 들리는데 지금. 노노노노노노 아니에요? 그 모함이고요. 예. 저 정말 행복해요, 박사님. 그래요? 예. 꼭, 아... 박사님 꼭 내년에는 결혼하시고 제가 진짜 뭐 주변에 있는 인맥 없는 인맥, 안 그러면 그냥 처녀를 만들어 갖고 와서라도 처녀를 만들어 놓는 거? 예, 뭐 어떻게 만들어 볼게요. 수술? 예. 아니, 예. 아따 진짜 우리 저... 마누라 보고 있다 함께.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조심. 내년에는 박사님 꽉 장가 갑시다. 그래야죠 그래. 아 가니까 내가 유튜브에서 돈 찾으면 내가 장가 갈게. 그럼 내 장가 작업이니까 진짜. 근데 가고 나서 저한테 뭐 클레임 걸기 없기요. 아 그 클레임은 장인한테 걸어야지. 예. 저는 자칫 잘못하면 현지 여자랑 결혼하잖아요. 장인이 내 동생일 수도 있어 이제는. 그쪽하고 결혼하신다 그랬어요? 한국하고는 결혼 안 해요? 아, 이쁜만 하죠. 저는 이쁜 거 주의예요. 저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한국 여자가 거기 이기긴 좀 힘들겠네요. 아니, 한국에도 이쁜 여자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나랑 할 이야기가 문제지.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하는데 일단 그쪽 기준으로만 본다면 장인이 내 동생일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나 왜 동상 자꾸 네 딸이 나를 괴롭게 했는데 동생 겸 장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장인어른 얘기 아니라 동생 네 딸 좀 어떻게 해봐.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줘. 이렇게 해야 될 판이야 지금. 아 그거는 그게 좋다. 네. 진짜 네. 장인이 나보다 어리면 그러니까 네. 딸내미가 나를 함부로 못 얻지. 그러니까 사실 결혼 생활에 가장 힘든 건 네. 연애 때 와이프하고 아, 여자친구와 네. 결혼한 이후에 와이프가 네. 다른 뱃속에 태어난 사람 같을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거 봐. 아까 분명히 결혼... 아,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구 이야기. 아, 아 네. 그래. 네. 도와주십시오.
예. 알았대. 그러니까 예. 뭐, 한번 잘 그 뭐 여러 가지 해봐야 되고, 혹시 저한테 뭐 질문할 거 없어요, 혹시? 그거 있어요. 네. 제 질문이 아니라, 좀 우리 털어버릴 거는, 네. 저도 이제 저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이제 개인사는 또 제 채널 찾기에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저는 김정민 박사님을 보면서, 네. 포텐이 그라운드 제로, 빵! 하고 터져야 되는데, 아, 좀 막혀 있는 부분이라든가 주변에, 네. 박사님 진짜 이제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게, 김정민 박사님이 그 외국에서 들어오신 저 만났을 때가 극초반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박사님이 이제 국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박사님한테 그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박사님 한국에 정치 양아치 새끼들 진짜 좋아해요.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 진짜 양아치들 너무 많다. 사기꾼들 너무 많다. 근데 박사님 주변에 이제 그런 또 사람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예상은. 네. 그런 좀 잔푼에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네. 예, 있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박사님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2017년 2월 20일 날짜를 안 까먹잖아요. 예. 그때 내가 그 탄핵 사건 그거 강의한 것, 그것 때문에 동영상 올리기 시작했다고요. 네. 제가 원래 했던 게 고대사, 원래 유튜브에 올렸었거든요. 네, 했었는데, 이것들이 하는 짓들을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때 제 고대사를 보는 팬의 거의 90% 계층이 다 좌파예요. 네. 근데 걔네들을 상대로 그때도 300명을 모아놓고서 네. 그 박원순이 가는 시민청 밑에 네. 그 홀 제일 큰 거였어요. 저 그냥 동영상 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가 문재인 개새끼 막 결국 개새끼로 말은 안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네. 욕한 그것도 세 번을 찍었다고요. 거기서 네. 그러면서 할 때 나는 그거 얘기하게 되면은 지금 내 고대사의 팬들이 다 떨어져 나갈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실질적으로 80%가 떨어져 나갔어요. 네. 그랬는데 그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저는 그 방송 때도 늘 얘기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네. 안 찍었던 사람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법치국가네요. 네. 법치국가인데 왜 법 절차대로 하지 않느냐예요. 네, 네, 네. 이거 이런 개판되는 거거든. 네. 그리고 그때 민주당 애들 걔들 막 그 옛날 때 그 고대사 때문에 저한테 접근하는 민주당 당원들도 많으세요. 네. 앞으로 박근혜 끝나고 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한 자리 주겠다. 그렇죠. 뻔하지 뭐. 나는 제안도 여러 번 받았어요. 네, 네, 네. 그랬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 비판했다고요. 야, 6개월 뒤면은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끝나고 나서 10년 동안 해먹었으니까 민주당이 거의 될 확률은 90%인데. 그렇죠. 왜 쓸데없이 탄핵해서 정권을 바꾸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냐. 네. 니들, 뭐야, 정신 나간 놈들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갖고. 네. 엄청 그때도 시달렸죠. 거기에서 이제 뭐 잠입을 한 뭐 우익이다 이렇게도 또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잠이란 우익이란 얘기도 듣지만은 예. 그렇다. 저는 원래 정치 세계 없어요. 저는 해외에 살았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제 관계만 하고 지금도 예. 거의 그 위주로 얘기하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 최근 국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연결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탄핵 사건은 안에 중국 놈들이 껴있다니까요. 예,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짱꼴라들이 조작하는데 왜 거기 중국 자파, 일본 자파, 그다음 북한 빨갱이 새끼들 공작원들 네. 이런 애들이 이렇게 놀아다냐 이런 얘기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를 비판했던 사람들 중에 30%는 돌아왔어요. 네. 아 김 박사님 말이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김정일 박사님 포지션이 네. 기존 우익들한테는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그쵸? 기득층한테는 뭐냐면 네. 기존 우익들은 집토끼만을 지키려고 서로 경쟁을 네. 해왔지. 저쪽 진영을 매력적으로 설득시켜가지고 데리고 올 만한 캐릭터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와 같이 저쪽에서 떨어져 나갈 떨어져도 30%는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존의 우익 노선에서는 거의 이제 신진 세력이고 네. 그들이 전투력이 훨씬 세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는 이제 박사님이 국제 관계 전문가고 네. 박사님이 이제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잘 모르셨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보면 당연히 뭐 모르고 하더라도 탄핵이 정치공학적이나 아니면 법치적으로 잘못됐다. 그런데 네. 이제 저는 한 발 더 가서 이거는 대한민국이 이념적으로 다시 우리가 신보수같이 신우익가치를 펼칠 때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박사님께 감히 여쭤봤던 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파의 지식인들 사이라는,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이걸 매우 문재인식으로 말하는 적폐 프레임이라는 촌스러운 그렇다네. 가치라고 생각해서 아니에요. 부정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지지자 80% 날라갈 거 각오하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된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붕 떠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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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시절이 한때 잠깐 있었어요. 예. 물론 지금 이제 완전히 극복이 됐지만, 예. 그거 원래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왜냐면 제가 역사 강의하잖아요. 예. 고대사. 예. 400명씩 와요. 빨개 쪽에서. 예. 예. 아, 엄청난 파로고. 원래 그쪽이 또 좋아해요. 고대사, 그쪽을. 그러니까 역사 강의할 때 400명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들. 예. 좀 모아요. 신기록 세웠다고.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컨텐츠나 캐릭터를 이렇게 봤을 때 왜 이쪽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쪽에 먹어서 안달인가. 네. 그러면 저쪽에 있는 애들을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온다라는 표현도 아니에요. 저쪽에 먹히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캐릭터가 몇 명 없어요. 근데 웃긴 건 그런 캐릭터들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저격하고 공격을 해버리는 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을 이쪽에다 던져놓으면 박사님 포지션에다가 같은 분야를 같이 전공한 사람들 중에 누구도 저쪽에 있는 애들 400명 못 데리고 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제를 하면 돼요. 네. 서로 인정해가지고 좋은 점들과 시너지를 해서 덩어리로 가면 되는데, 야, 이쪽 바닥이 그게 안 되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얼라이언스에 가면서 눈 사람처럼 이렇게 둥글게 뭉치자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 순간 6,000명 넘었습니다. 와. 최고 기록이 몇 명이에요? 지금 이게 최고 기록이에요. 아, 6,000달이가? 오늘 최고 기록이에요. 원래 저번에 5,800 찍었는데 오늘 6,030일까지 나왔어요. 아... 조금 더 가면 이거 6,100, 6,500까지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 정도면 7,000달이 가겠는데요. 네. 이거 강원청 경찰서에서 이제 옵니다. 네. 한테 가시죠, 이제. 이게 중요한데, 네. 박사님 얘기해서 멘트를 딱 한번 멋지게 후려줘야 됩니다. 어떤 멘트? 이게 6,000달이 정도 됐으면, 신기록이면, 네. 지금 막, 뭐지? 하고 들어온 애들이 있거든요. 네. 박사님 여기서 딱 매력 어필을 해줘야 돼요. 매력 어필이요? 네. 이거 까야 되나요? 임금 왕자 없고 삼겹살 보여드리는 네. 거예요. 네, 삼겹살. 개인 명의의 스트리밍이 6,000달이라. 그럼요. 와. 이거 빨개 벗어도 이 정도 안 나와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저 분발해야 되겠네요. 아니, 앞으로 이제 안전거치 방송도 계속 어필을 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항상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젊은 애들 것도 잘하는 거에서 막 광고해줘요, 보라고. 네. 네, 내 것만 보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한다고. 아, 네. 끝내줘 보네요. 여기서 그래서 공용 플랫폼 식으로 어떤 텐트가 그렇죠. 쳐지면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애들 꼭, 애들 선순환 시키는 건 간단하거든요. 여기에서 이걸 했더니 재미도 있고 보람도 느끼는데, 아, 뭐, 부자는 아니지만, 아, 돈까지 생기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전 철저히 신경을 쓰고, 왜냐면 제가 처음에 와서 이 바닥에 딱 들어오자마자 사기를 여러 번 당했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런 일을 이제 안 만들겠다. 아, 사기 많이 당하셨습니까? 아! 구체적으로 네? 어떤 사기를 당했는지 살짝 뭐, 썰을 여쭤봐도 되나요? 돈이죠, 돈. 항상 사기는 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었잖아요. 네? 돈이 없으시잖아요. 돈이 없어서 빚을 냈죠. 아. 누가 박사님을 팔고 댕겼구만.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네 하고 했다가 당했죠.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초창기 자연사 박물관을 보면은 얼굴이 점점 마시 가는 게 보이죠. 아, 근데 저는 그때 뉴스타운 뉴스타운 독립하시고 나서 네. 너무 혹사를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너무 굴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양반이 그냥 떼돈을 벌려고 작정을 했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연이 복잡스럽더라고요. 빚 때문이었죠. 예, 빚 갚으려고 소년 가장 돼 있어. 나는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건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근데 그 사람 아직 이쪽 바닥에 있습니까? 다 이 바닥에 있죠. 아직까지 활동해요? 그럼요. 아, 언젠가는 언젠간 다 알게 되겠죠. 언젠가는. 하지만 나는 그 빚 때문에 내가 그 비공개 강의라는 걸 지금도 해요. 내일도 비공개 강의를 하지만은 네. 와, 그걸 내가 목금토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몇 번을 한 거야? 그러면 4, 3, 12. 그렇지, 12번. 그것도 한 번 강의라면 저녁 7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에 끝냈다고요. 그러다 죽어요. 그렇게 매일 했어요, 매일. 그러니까요. 아니, 전 그거 봤거든요. 소문도 들었고. 네. 아니, 저분이, 저는 알잖아요. 어머니도 뵙고 집에도 갔었잖아요. 네. 아니, 저분이 저렇게 소년 가장 컨셉 안 해도 될 정도인데. 대관절 왜 저러나? 빚 때문에죠. 나 뭐 어디에서 협박당하나? 난 그랬거든. 아, 그러니까 난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갖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누구랑도 다 교류를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싹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미담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번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네. 근데 전 전혀 솔직히 기대 안 했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제일 먼저 김재인 박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만났을 찾아오셨죠. 찾아오시고 그래가지고 힘내라고. 아따, 그건 조금 감동이었습니다. 아, 예. 뭘 또 그런 걸 또 얘기하고 그러세요. 아, 여기 또 이거 가격, 예? 출연한 값은 해야지 또. 아, 뭐 어쨌든 좋은 뭐, 분이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일은 반복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 이 바닥에 대한 걸 딱 느낀 거예요. 예. 아, 여기 이런 데구나. 예. 그래서 저는 어차피 중앙아시아에 살다 왔기 때문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 그냥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믿었던 것 뿐이야. 이 새끼들 제3세계 사람이랑 똑같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더해요, 더해. 그러니까 전 이제부터 선진국 국민이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이 새끼들 이거 개발도상국 수준이야. 이제, 예. 이제는 안 당하지. 근데 처음에 믿었죠. 더 웃긴 게요. 예. 저는 솔직히. 예. 누구나 돈 욕심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긋지긋한 그 박사님의 몽고 박사 딱지처럼. 지긋지긋한 딱지가 뭐냐면 전라도 홍어 딱지예요. 그렇죠. 그 경상도 인간들 말이죠. 예. 애국하고 뭐 우파 활동하기 겁나 당신들 좋고 당신들 사기치기 딱 좋다니까. 왜냐, 저는 오히려 여기서 뭐만 하면 사람들이 다섯 개의 색안경을 끼고, 방금 전에도 채팅으로 올라가는데 박사님 제가 전라도 놈이니까 뒤통수 칠 수 있대요. 아, 방금 그거 올라왔어요? 아까 올라왔어. 난 저를 다 보거든요. 네. 편집 중이세요. 아, 여기 있구나. 네, 다 봐요. 그렇구나. 근데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삶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 우익 쪽에서 이 아스팔트 활동을 하면서도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위축 들었던 적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약간 결벽 증상도 있었고. 예. 근데 진짜로 제가 진짜 말을 못하지만 이 내용을 제가 공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라도 놈만 뒤통수 치고 사기치는 거 아니더라고. 당연하죠. 아, 저는 진짜, 아유, 진짜 임금 인기는 당나. 아, 나도 진짜 대나무 같고 싶지만. 아니, 나 지금 변기통에 머리통 받고 지금 막, 네, 이름을 막 실명을. 네, 나 그냥 가만히 있겠어. 이 지금 왜? 아, 여기 자꾸 내부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겠지만. 그럴게요. 대신에 나는 앞 절대 안 만나요. 근데 제가 대신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박사님 대신해서, 저 누군지 알죠? 저 안정근이에요. 어, 깜짝 놀랐어요. 범인이구나, 안정근이구나. 아니, 우파 최고의 쌈박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서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 바닥에서 활동하시면서 두 번 다시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에? 그때는 진짜 박사님 이야기 하실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가만히 지나가잖아요. 네. 지나가니까 쓸데없이 뒤통수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뒤통수까지 쳐? 네. 그러면 그건 진짜 개새끼죠, 진짜. 그래. 내가 가만히 있는데. 네. 네. 내가 그래서 돈 달라고 하지도 않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불쌍해. 네. 아, 솔직히 불쌍했어요. 나 진짜 우리가 몇 개월 만에 만났죠? 한, 애매한 포지션이 있었어요. 네. 그 중간에 박사님 뉴스타운 나가면서. 네. 사실 진짜 분탕을 죽였던 사람이 있는데 박사님이 의리 지킨다고 하면서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또 나는 또 거기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사이 겁나 좋았어요. 맞죠네요. 그럼요. 아니에요? 아유, 좋았다니까. 좋았다니까. 네. 네, 그래요. 근데 장난도 많이 쳤어요. 네. 편해요. 근데 한 8개월 정도입니까? 6, 네. 7개월 정도를 떨어져 있는데 나는 솔직히 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김정민 박사 몇 억 벌었대. 네. 나 솔직히 그거 믿었어요. 네. 야, 나는 내 생활은 변함이 없이 대리운전질을 하고 있고, 남들은 나를, 이게 유튜브 스트리밍, 이게 단점이 뭔지 압니까? 네. 얼굴은 겁나 유명해져. 그쵸. 얼굴은 유명해져. 네, 근데 돈벌이는 그대로인데, 네. 직업도 그대로야. 근데 네. 더 안 좋은 게 뭐냐, 빚쟁이들이 전화가 와요. 이걸 보고. 아. 와, 이거 진짜 보수거든. 그리고 야, 너 돈 좀 번 다음에 이런다고. 이게 진짜 안 좋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박사님 돈 많이 번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 8개월 만에 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들고 내가 그러니까, 눈물을.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그렇게 강의 안 하잖아요. 네. 빚 다 갚았잖아. 그럴게요. 빚 다 갚으면서 내가 아우 싹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고. 그리고서 이제는 지금 나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동안에 굉장히 그 건강도 나빠졌어요. 그럴게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좀 아니, 많이. 누가 그거를 나는 진짜 원래 돈 그런 거 별로 안, 막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잘 뭐 하는데, 저 양반이 진짜 어디에서 여자 생겼나? 여자 생겨가지고 저렇게 막 하는 네. 절대 아니었군요. 네. 제가 진짜 처음 뵙고 나서 그 상황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면서, 네. 와, 소년 가장 생활을 했구나. 아, 아주. 아니, 한 4개월은 거의 죽을 뻔 했어요, 제가. 네. 네.
지금 많이 안정되신 겁니까? 이제 안정이 되려고 했다가 갑자기 오늘서부터 페이스가 다시 또 꼬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막 돈줄 딱 끊어버렸죠. 개새끼들 또 이런 식으로 또 장난치는 거 하고 또 배웠네. 원래 저는 항상 해외생활 38년 아닙니까? 저는 항상 저는 혼자였어요. 저는 혼자를 상대해서 다수의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익숙해요. 뭐 저 새끼들 뭐 경찰 뭐 이런 거 해도 해라 하는 식이에요. 나는 원래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전 제 페이스로 늘 갑니다 그냥. 근데 이제 박사님이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본 결과 또 이게 또 정에 약해요. 있잖아요. 정 많잖아요. 그런 뭐 참. 그냥 거시기 하죠. 근데 뭐. 이제 이제는 저는 오히려 잔정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갈 때는 제가 옆에 있으면 그런 게 또 안 통해요. 어중간한 양아치 새끼들은 꼈다 큰일 나버려요. 저 진짜 아시죠? 제 전투력. 아유, 거칠죠. 네, 많이 거칠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옆에 있었으면 다 뒤졌어요. 하여튼 뭐 아유, 아유 뭐 때려주기 싶었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비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얼마나 됐습니까 시간? 시간이요? 우리가 1시간 20분 정도 됐어요. 보통 얼마나 방송하십니까? 이거? 이 정도 하죠. 왜? 힘들어 이제? 아니요. 밥 먹으러 가야 돼? 아니요. 그러면 똥 싸러 가야 돼요? 먹방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방송하러 가야 돼요. 구할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거 6,300 딱 끊었는데 아 너무 아쉬운 거야 내가 지금 속으로 딱 보는데 아 7,000달이 갈 수 있을까? 잠깐 그 그레이트 게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레이트 게임이 아니고요. 먹방. 아 그래 잘못 홍어 먹방합니다. 홍어 먹방 어느 채널로? 제 거 채널로 합니다. 그 안정권 애들 다? 예. GSS 한 12시 정도 될 것 같아요. 12시? 예. 그 지금 이거 보시는 이거 6,262명 이분들 그대로 또 이쪽 안돼 이게 50분만 오세요. 이게 저 이 모습은 제가 연출한 모습이고요. 그 홍어 먹방 아수라님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라님하고 같이. 근데 이게 또 여기에서 마음껏 포장해가지고 좋은 놈이 저기했는데 거기 막 나가거든. 그래요? 갑자기. 재미를 구경하실 분들만 구경 오십시오. 그래요. 예. 어쨌든 그래서 오늘 12시. 안절권 애들 다. 예. 50분만 오세요, 50분만. 예. 예. 추석 체크합니다. 변태. 추석 체크하니까, 50분만 오세요, 추석 체크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빨리 또 가셔야 되니까, 가서 또 뭐, 그거 진짜 홍어 드시는 거예요? 아, 저 홍어 좋아해요. 아, 그래요? 동족을 씹어먹는 거죠. 아, 저는 못 먹겠던데. 어쨌든 뭐. 어디요? 아, 깜짝 놀랐, 의디하면 저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보시도록 하고 오늘 그레이트 게임은 이렇게 안정권 씨랑 이렇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초대해 갖고 이렇게 방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또 그 안정권 씨 그 채널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레이트 게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가십시오. 네, 가십시오. 어디에요? 빨리 가지. 어디에요?